안녕하세요. 반가운 걸 어반걸입니다. 오늘이 입춘이라죠? 벌써 봄이네요. 어반걸 목소리가 코맹맹 하나요? 네, 감기 걸렸어요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. 이 영상은 지난 1월 30일 유기상 군수님과 함께하는 군민과의 공감대화에서 제가 희망의 시 한 편 낭송하는 자리가 있었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시를 낭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저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더 떨리기도 했답니다. 이쁘게 봐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청보리 팡팡 스테이션 팡팡 스토리 황영진입니다. 역사와 문화의 고장, 인문학 도시, 동생명 문화자녀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, 우리 유기상 교수님과 함께하는 국민과의 대화, 뜻깊은 자리에 존경하는 황황균 연장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시낭송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종종 겪곤 하는데요. 우리 봉특이 시점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.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면 봄이 오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김종현님의 그 앞에 봄이 있다입니다. 그 앞에 봄이 있다. 김종해.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, 바람 부는 날 어디 한두 번이야.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.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와 같아서 파도치는 날,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져야 한다. 사랑하는 이여,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.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. 감사합니다. 신앙송을 해주신 황경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입춘 대기를 하세요. 사랑합니다.